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놈이란 닉네임 쓰는 분, 김프로형 나 좀 살려줘 그러셨는데요. 닉네임부터 바꾸십시다. 예, 말대로 된다잖아요.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분으로 바꾸시고요. 같이 좀 해보시자고요. 박재영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박재영입니다. 예, 징크스가 있잖아요. 박재영 차장이 안 나오면 장이 빠져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개근을 하시라니까. 오늘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에휴, 그래도 뭐 아시아 다른 시장에 비해서도 별로고 외국인들은 또 주구장창 팔았더군요. 네. 오늘 어제 1조 3천억을 팔고 오늘 네. 9,896억 팔았으니까 네. 이틀 연속 그냥 1조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수가 8포인트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예. 연준이 뭘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예. 이것 때문에 상승을 좀 했어요. 코스피는 8포인트, 코스닥은 5포인트 상승했고요. 예. 역시 이제 수급이 안 좋았는데 오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환율이 워낙 이제 강세를 또 다시 보여. 어제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 네. 다시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이 네. 11원 예. 하락하면서 1,193원대로 다시 이제 1,100원대로 예. 하락을 했고요. 1,190원대로 하락을 네. 했고. 지금 요거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에 네. CME에서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100bp잖아요? 네. 지금 금리가 근데 25bp가 될 가능성이 98%. 예. 그러니까 75bp를 한 방에 내릴 가능성이 다음 지금, 주에? 네, 다음 주에. 18, 19일 날? 네. 대박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에만 그 125BP를 예, 날려버리는 거죠. 예. 네.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건 다른 거였는데 예. 질병 이거였는데 네. 이제 시장이 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변동성을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예. 이유를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새로운 국면이 발생을 했어요. 예. 러시아와 사우디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이 빅컷 그러니까 예. 50BP를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빅컷을 했는데 여기도 되고 사우디가 빅녀을 날렸다. 예. 전 그렇게 보거든요. 예. 연상이 되는군요. 네, 이걸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사우디가 화날 법도 해요. 예. 2016년부터 감산을 해온 건 사우디 뿐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 떠져 있습니다. 네, 표가 네. 떠져 있죠. 요거를 보시면, 지금 오펙만 계속 감산을 했거든요. 예. 사우디가 러시아는, 예. 러시아는 감산 안 했어요. 사실 보면. 생산량 예.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달에 감산 합의할 때, 러시아가 쉽게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초경질유, 예. 콘덴세이트는 통계에서 빼주겠다. 네. 이게 러시아가 그러면 오히려 러시아는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초경질유가 많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네. 많이 나오니까 그거 빼주겠다. 예. 대신에 예. 이거 일반은 감산을 합의해줘. 네. 라고 한 거였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유가 감산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거는 미국 원유. 기업들입니다. 네.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쉐일오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쉐일오일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는 이제 생산하면 채굴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않겠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 기술이 뭐 좀 발전하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캐는 건데 그래서 생산 원가가 높습니다. 한 55에서 65불 사이 정도 돼야 이제 뭐 증산도 하고 채산성도 맞는데 지금 그 질병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 여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싸우면서 더 급락을 해버렸죠. 네. 유가가. 네. 이게 미국의 안 그래도 어려운 에너지 기업의 네. 신용 리스크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박살난 원인 중에 하나는 쉐일 오일 이 업체들이 30%, 40%, 50%씩 날아갔어요. 네. 50% 이상 날아갔습니다. 네. 이 신용 리스크를 건드리다 보니까 사실 은행주 떡나겠고요. 그렇죠. 그거는 걱정이 안 돼요. 병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유가 하락이 문제를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신용 리스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금융 위기 같은.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 지금 또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미국의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예. 이거는 김프로님께서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신용도가 좋은 기업 대비해서 수익률 격차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일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신용이 안 좋은 애들이 올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유가 하락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예. 여기다가 지금 이탈리아가 전국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동 금지. 전국의 이동을 제한해버렸다고. 그렇죠. 금지해버렸습니다. 예. 특별하게 뭐 아파서 이런 거 아니면 못 가게 막아놨어요. 예. 레드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 국토를. 예. 이탈리아가 스포츠카 이런 거 이제 잘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행으로서 수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이동을 막아버리면 누가 여행 가겠어요? 지금 어저께 이탈리아의 신용 스프레드가 70%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우리가 2011년 이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랑 남해로 아니요 남해로 여행을 갔는데 남해 네, 손님이 네. 전화가 네. 엄청 그때 이제 영업을 하고 있을 때요. 아. 이 남유럽 재정 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 남해를 가 남유럽이 썰렁한가? 네. 그때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피그스, 네. 포르투갈, 네. 이탈리아, 네. 그리스, 네. 스페인 네. 이런 나라들 난리 난다.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지금 약간 건드리고 있죠. 네. 남유럽 국가들 지금 그런 현상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어제 미국 증시를 그렇게 박살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는 그냥 병이었다라고 하면 병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고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신용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 다른 데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 1조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한국이 가장 먼저 열린 나라예요. 네. 그리고 신용도도 높고 거래량도 많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랑 이제 뭐 무역도 많이 하고 하니까 중국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파생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냥 심상치 않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냥 뭐 전 세계 빠지니까 한국도 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한국 시장을 타켓이 돼 한국 시장이 타켓이 돼 있나? 그런 외국인 이제, 셀에 예,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거는 없지만 예.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이제 느낌들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신용을 막으려면 유가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유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33불 선까지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오늘 예. 저도 이제 리포트들을 쭉 찾아봤는데 괜찮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NH에 러시아가 쉽게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일단 거예요? 그걸 보면요. 러시아는 네. 사우디보다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아까 이제 감산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우디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예. 자기들만 혼자 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우디는 OSP를 4달러나 낮췄습니다. 네. 싸우자는 거거든요. 예. 러시아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오일 가격을 4달러나 낮췄어요. OSP라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내놓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랑 MS 경쟁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 점유율 경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가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가 사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만 고생했지. 그럴 푸틴이 아닌데. 그렇죠. 예. 푸틴 성향도 그렇고 지금 석유의 의존도를 보면요. 러시아는 40%대입니다. 사우디는 67%. 네. 러시아도 알고 있죠. 그럼 붙으면 야, 좀 강하게 푸틴이 뭐 사우디가 지들이 먼저 숙일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더 힘든 건 사우디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재정 수지를 보면 러시아는 2.7% 플러스예요. 재정이 건전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예전에 네. 그 뭐였죠?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움 했었던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건전해요. 지금 네. 보면 재정 수지 흑자 전망이 2011년도 유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네. 마이너스 6.7%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러시아도 참 대단한 게 푸틴 집권 20주년이에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외교 정책을 강한 러시아를 기저에 깔고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20주년에 숙이고 들어가면 내부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 이 러시아가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트럼프가 있죠. 네. 예전에 트럼프가 막 공격했잖아요. 막 트위터에 야 유가 이러면 너희가 지금 감산해야지 유가 떨어지면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떨어져도 트럼프가 엄청 사우디를 이제 그렇죠. 압박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사우디가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뭐 무력으로라도 이제 개입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뭐 유가 낮추는데 뭐 무력을 해요. 뭐 저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 낮으면 좋다며요. 예? 네? 아니죠. 개솔린 아니죠. 개솔린 낮아진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쉐일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면 그 기반이 트럼프의 표밭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너무 낮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해요. 쉐일 기업이 망하니까 경기에 파탄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낮아도 싫어하고 너무 올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싫어하고 네. 55에서 한 65불 사이 이쪽 적정 유가를 트럼프는 원할 겁니다. 하여튼 이게 뭐든지 이렇게 트럼프 마음대로 55에서 65 딱 보기에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숙이고 들어간다든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2016년도에 이제 50만 배럴 감산에 실패하면서 110달러에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2년 동안 이제 WTI는 26달러까지 예. 두바이유는 2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2016년 초죠. 그렇죠. 예. 2015년도에 막 메르스 이런 거 발생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둘 다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쪽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하방이 더 열려 있다.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분위기가 그렇게 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사실 워낙 폭락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기사로서 중요도가 굉장히 큰 뉴스임에도 좀 묻혔어요. 연준이 하루에 푸는 돈을 늘렸죠. 연준이 90조. 예. 우리 돈으로 9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나잇 일일물 RP가 원래 이제 1000억 달러였는데 예. 규모가 1500억 달러. 예. 이걸로 확장을 했고 기간물 2주짜리 14일짜리 RP는 200억 달러였는데 450억 달러. 네. 지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75bp 낮추고 다음 주에 예. 금리를 75bp 낮추고 QE까지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다음 쓸 수 있는 카드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프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게 걱정된대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낮춘 날 다시 폭락해버리면 답도 없다. 그렇죠. 이게 2018년 10월에는 네. 연준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이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버퍼가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는 FOMC는 기대를 하는데 ECB에는 아무 기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BOJ나? 낮출 게 없으니까. 낮출 게 없기 때문에 예. 대응책을 쓸 게 없습니다. 예. ECB는 맨날 열리면 하는 말이 그래 재정 여력이 있는 독일, 스위스 너희가 좀 돈 좀 풀어줘. 예.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연준도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네. 큰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공포감이 어제도 이렇게 급격하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매도 공매도 제한인지 금지인지 하는 네.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이제 공매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욕을 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야지 예. 이제 규정 이제 공매도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이제 공매도 제한하는 이제 종목들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금지를 해버려야지 이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예. 시장 반응은 그렇죠. 개인들은 굉장히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왜냐하면 자유시장 논리에 유배되니까. 근데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병이 창궐해서
여행도 맡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시장의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면 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찔끔찔끔하면 효과가 좀 반감될 수가 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해서 한 120% 정도 좀 해줘야 시장이 충격을 먹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심리 싸움인데 거기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기한하잖아요. 기한. 네. 기한할 때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글쎄 뭐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 여론이나 의견은 각기 다를 수가 있는데 박지영 차장의 한 말 중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하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해야 그렇죠. 의지가 반영되고 그 의지에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에 의해서 시장이 한동안 견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사례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 여론이 오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영 차장은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개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빠지는 날, 빠지기 전날 우리 공지를 해주세요. 공지하면 어떻게 되지? 쇼트를 쳐야 되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홍보 하나만. 아, 참. 예, 뭐 네. 하신다고. 네. 저희가 지금 변동성 시장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 애널리스트죠. 전략. 네. 그 박소연 부장? 네. 박소연 부장이 저희 그 이 브랜드 벤키스 예. 그 방송에서 예. 시황에 대해서 좀 예. 특집 방송을 하니까요. 내일 9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 반? 그러니까 아니요. 아침. 아침. 네, 아침. 그래서 요거 아침에 페이지 2 아침 방송 딱 보시고 저희 벤키스 유튜브로 싹 넘어오시면 네. 근데 다 예, 제가 아침에 시황하고 그러니까 뭐 50분까지 자사 특집으로 자사 방송만 전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금 못 나오시던데.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박소연 부장의 시황 방송도 여러분 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영 차장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광고 들으시고 김한진 박사님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